언젠가 공룡을 실제로 만나보고 싶은가요? 여러분 얘기라고요? 지금 티렉스 얘기를 한대요. 아니요, 전 됐어요. 만약 그럴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깃털, 털, 그리고 거대한 벼룩으로 뒤덮인 생명체를 보고 놀라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가장 잘 알려진 공룡 중 하나인 티라노사우루스부터 시작해서 공룡에 관한 사실을 알아볼까요? 1번. 티라노사우루스는 가장 큰 공룡이 아니었습니다. 공룡 영화의 고전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주라기 공원에서 우리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한 이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사실 가장 큰 공룡 15위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최대 길이 12m의 무게 약 10톤의 티렉스는 가장 큰 육지 공룡인 아르헨티노사우루스와 비교하면 꼬맹이라고 할 수 있죠. 길이가 30.5m인 이 엄청난 크기의 초식 동물은 75톤에 달하는 몸무게로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물 6층에 살고 있다면 이 공룡이 창문을 통해 집안을 엿볼 수 있을 거예요. 이봐, 작은 인간들, 오늘 점심은 뭐지? 그래도 티렉스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 가장 큰 육식동물이었어요. 포식자 중에 왕이 되는 것이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크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2번, 공룡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룡이 당연히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거대한 존재였다고 생각해왔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행성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동물은 우리와 현재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왕 고래를 소개합니다. 길이가 30m로 거대한 아르헨티노사우루스의 크기이지만 무게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놀랄 준비하시고요. 무려 190톤이나 됩니다. 이 무게는 일반적인 1층 집의 무게 정도입니다. 대왕고래는 이 세상의 진정한 거인으로 바다에도 육지에도 대왕고래보다 더 큰 생물체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생물체와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3번, 공룡은 실제로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내시도 진짜라는 뜻인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요, 미스터리 애호가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거대한 도마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사실 모르는 사이에 매일 공룡을 만나고 있습니다. 알아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에요. 버클리 대학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새들은 공룡의 먼 친척일 뿐만 아니라 공룡 그 자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분류법, 즉 동물을 과, 종 등으로 나누는 방법은 진화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분류법은 과학자들이 유기체가 진화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훨씬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시간에 걸친 동물의 진화를 포함하는 다른 방법으로 분류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결과는 공룡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대하세요. 바로 현대의 조류로 진화했다는 거죠. 동네 공원에서 공룡에게 먹이를 준 적이 있는 분은 좋아요를 누르세요. 4번. 공룡은 비늘이 아닌 깃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책, 만화, 영화들은 공룡을 다른 동물보다는 도마뱀 같은 파충류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고생물 학상의 발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다지 최근의 발견도 아닙니다. 1923년 탐험가이자 모험가인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는 고비 사막으로 탐험을 이끌었고 최초의 화석화된 공룡 알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알은 이상한 새처럼 생긴 생물이 낳은 알이었고 이 생물은 곧 과학계에서 일종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되면서 고생물학자들은 나중에 티라노사우루스와 그 친척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룡이 뼈에 깃털이 붙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대한 비늘로 뒤덮인 파충류의 이미지에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간과되었죠. 습관의 힘이 대단하죠? 5번, 주라기 공원은 언젠가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의 진화 연구자들은 수년 동안 공룡의 발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닭 배아가 알 안에서 자라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새가 실제 진화한 공룡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2016년 칠레 대학의 과학자팀이 몇몇 배아의 공룡의 다리를 자라게 하기 위한 몇 개의 유전자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직 부화하지 않은 새끼 새들에게서 고대 도마뱀의 다리와 비슷한 다리가 자랐습니다. 순수 과학 이론과는 별개로 이 실험은 새들이 언젠가 진짜 공룡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공룡들로 가득 찬 공원은 아직 수십 년 후 미래의 일일 거예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영화 속에서 그 아이디어는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으니까요.
6번 가장 큰 초식 동물은 대식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몇몇 초식 동물들은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가능한 한 크게 자라는 것은 포식자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죠. 디플로도쿠스를 예로 들어봅시다. 길이가 33.5m이고 무게가 15톤에 달하는 몸집의 배를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한 답은 아주 많이입니다. 버스를 채울 만한 분량의 나뭇잎과 식물이죠. 공룡 시대에는 거의 모든 곳이 따뜻하고 열대성이었기 때문에 이 거인들이 많은 음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명체가 마당으로 걸어 들어와 나무의 모든 잎을 따먹고 나서도 여전히 배가 고픈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7번 닭 크기 공룡도 있었습니다. 공룡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아무리 작아도 큰 개만한 크기의 동물을 상상하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트리케라톱스와 같은 거대한 공룡들입니다. 사실 공룡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는데 아주 작은 공룡도 있었어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작은 공룡은 콤프소그나쿠스라고 불리고 거의 닭 정도의 크기였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훨씬 더 작은 종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종의 뼈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죠. 큰 화석은 분명히 발견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큰 공룡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8번 공룡은 바퀴벌레만한 벼룩이 있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몸이 근질근질해요. 아이고. 오리건 주립대학의 조지 포이나르 주니어 박사는 이 선사시대 해충을 정확히 벼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현대의 벼룩만큼 높이 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길이가 거의 2.5cm에 달하고 두꺼운 공룡의 피부를 뚫을 수 있는 생물체는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하기에 충분하죠. 포이나르 교수가 말하듯이 현대 벼룩이 그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9번 육식 공룡은 꽤 큰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공룡에 관한 또 다른 작은 상식이 있습니다. 공룡의 뇌가 아주 작다는 것이죠. 몸과 두뇌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공룡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공룡종 중 하나인 스테고사우루스는 라임 크기의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초식 동물, 즉 식물을 먹고 사는 공룡에게만 해당됩니다. 육식 공룡, 즉 고기를 먹고 사는 공룡들은 훨씬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를 다시 살펴보면 그 괴물은 두개골 안에 유달리 큰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호두만한 크기의 뇌를 가진 포식자를 보여주는 모든 그림들은 틀렸습니다. 과학자들은 포식자들이 빠른 속도로 먹이를 사냥해야 했기 때문에 더 큰 뇌를 필요로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뇌가 크면 반응 시간이 빨라진다는 뜻이었고 빠른 반응 속도는 사냥을 성공으로 이끌었으니까요. 10번 공룡은 허물을 벗었습니다. 뱀과 도마뱀이 자라면서 허물을 벗는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계실 거예요. 공룡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네요. 네이처 커뮤니 커뮤니케이션지지에 발표된 2018년 연구는 화석화된 공룡의 비듬이 이 고대 도마뱀들이 허물을 벗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에는 훨씬 더 흥미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룡은 비늘이 아니라 깃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사시대 비듬의 발견은 공룡이 피부 전체를 한 조각의 허물로 벗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깃털 사이에 있는 피부에서 작은 조각들을 털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비듬이 있는 공룡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네요. 샴푸가 없던 그 시대가 아쉽네요. 11번 어떤 공룡은 털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전히 깃털 달린 공룡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겠지만 여기 좀 더 생각해볼 만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써늘한 지역에 살던 인룡은 추위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 연구에서 브리스톨 대학의 고생물학자들은 일부 인룡은 깃털과 털을 모두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습니다. 머리와 날개에는 깃털이 있었고 반면에 몸 전체는 부드러운 솜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깃털과 털 모두가 열 조절과 비행 제어에 중요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감히 이 날아다니는 생물체를 도마뱀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공룡에 대한 다른 놀라운 사실들을 알고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